우리랑 쌤과 배워보는 쉬운 가야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빠하고 나하고 꽃밭에서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가장 중요한 거 항상 강조했죠? 절율 6번 혀를 시에 맞춰서 조율 펴 나갑니다. 99, 98, 76 먼저 숫자 악보로 노래를 불러보세요. 가야금이 훨씬 쉬워져요. 초급 과정에서는 왼손 사용하지 않고 살포시 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항상 현을 넣을 때는 안쪽 밖에 살포시 올려주시고요. 오른손은 뜯는 주법만 이용을 합니다. 초급 꽃밭에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밭에서 중급입니다. 왼손은 오른손 뜯는 그 선에 따라서 왼손 움직이고요. 농현 파음일 때 10번 혀를 이 미를 눌러서
아빠하고 손잡고 나들이 가거나 꽃밭에서 손질하던 기억이 있을까요? 어렸을 적 추억을 다듬어 보면서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